2월 21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 이후 일반 시민 3명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오늘은 일반 시민 495명, 군부대 관련 77명 등 모두 57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시민 관련입니다. 어제 브리핑 이후와 오늘 양성 판정을 받은 498명에 대하여 동거 가족 및 감염 취약시설 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관련입니다. 오늘 1차 군부대 관련 38명의 추가 발생으로 확진자는 모두 955명입니다. 또한 지난 14일 신규 입소한 2차 군부대 관련 확진자는 오늘 39명이 추가되어 모두 104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068명이고, 완치자는 5,837명이며, 4,222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958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77만 7,154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5일부터 관내 의료기관 6개소를 통하여 18세 이상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노바백스 백신 당일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는 사전 예약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사전 예약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누리집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접종기관을 선택하시면 되고, 사전 예약 접종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우리에게 접종 경험이 풍부한 B형 간염, 독감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되어 보다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다른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의료기관의 판단 하에 교차 접종도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꼭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지도 앱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는 인후통,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감염 전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꼭 가까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호흡기 치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과 함께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속 항원 검사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은 모바일 지도 앱에 수시로 등재되고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검사 가능한 기관의 위치와 운영 시간, 대기 시간 등을 손쉽게 파악하셔서 보다 편리하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및 예방접종 효과로 감염되더라도 무증상, 경증이신 분이 많으므로 감염이 의심될 경우 나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진단검사에 적극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진단 키트로 양성 결과가 나왔다면 검사 폐기물을 밀봉 지참하시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이 이어지며, 이번 주 대규모 감염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나흘간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 내외 규모로 발생하며, 최근 신규 입원,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등 여러 방역 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2월 3주차 주간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 확진자 수는 중앙방역당국에서 설정한 감당 가능 확진자 기준을 이미 넘어섰으며, 특히 비수도권은 해당 기준치의 169%에 달해 방역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감염 여파로 경남도는 지난 이틀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5천 명대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최근 한주 동안 하루 평균 500명대 신규 확진되고 있으며,
인근 도시인 창원시는 평균 1,200명, 김해시는 평균 900명으로 감염 확산세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우리 사회와 소중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참여 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불여 불급한 모임 행사 등 사회적 접촉 및 산밀 장소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상시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실내 환기 소독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신 1, 2차 기본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시민들께서는 사전 예약 및 당일 예약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접종을 꼭 받아 감염 확산에 대비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